개인이 속한 그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불행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행복, 좀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당당한 행복이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양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NGO를 5년 차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벽에 막혀 있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막혀 있는 이곳들을 풀수 있는 어떤 답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에 힌트가 되어줄 수 있는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인간, 그리고 뭐 행복, 존엄 같은 것들을 다루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던 것 같고요. 인권 교육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강연을 하거나 인권 콘서트 같은 걸 진행하면 질문을 간혹 받을 때가 있는데, 인권이 그래서 뭐죠? 인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왜곡되는 게 인권은 뭔가 배려 아니야? 뭐 사랑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게 인권을 일정 부분 오해하게 만드는 소지도 있어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혹은 태도에서 인권을 제한하게 되면 인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가 사라지거든요. 인권의 책무 주체인 국가를 호명하고 그리고 국가를 비판하고 국가 권력에게 책무 이행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개인들이 어떤 장면 현장에 노출되는가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인권이긴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가장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소수자인 사람들 곁에 서 있어야 하는 게 인권이고, 가장 약한 사람들 곁에 서 있을 수 없으면 그건 인권이 아닌 것 같다는, 이거 하나는 좀 저한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과 아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어떤 행복의 생태계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속한 그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불행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행복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당당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서로의 꿈을 서로에게 비춰내는 것 같아요. 나는 내 꿈을 오롯이 나 혼자 꾸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꾸는 꿈을 보고 배우는 것 같고요. 그 꿈을 흉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의 꿈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은 유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권의 꿈이나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그 꿈을 함께 믿는 것, 그 꿈을 함께 꿰어내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꿈을 함께 꾸자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개인의 행복을 넘어 공동체의 행복을 향한 우리들의 목마름과 욕심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글 쓰는 양정훈입니다.